최근 세 달 동안 하나의 사진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맞은 사진을 목표로 작업을 시작해 결국 제 인생 첫 사진 잡지를 만들게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세 달의 긴 시간 동안 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 벽에 걸맞은 사진을 목표로 루트 66을 다녀온 후 사진을 다듬고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길어지고 일이 커질 줄은 말이죠. 사진 여행에서 돌아온 뒤 바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루트 66 작업은 35mm 필름으로 작업해 사진을 보려면 현상과 스캔 작업을 해줘야 했습니다. 현상 작업은 다 사용한 필름을 빼주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총 8롤의 35mm 필름을 사용했고 필름 스톡은 코닥의 폴트라 400과 800 필름, 스낸스틸 800T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현상소에 가지 않고 자가 현상을 하는데 사진을 하는 과정이 좋다면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상소를 추천합니다. 자가현상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현상액과 정확한 온도 그리고 시간만 잘 지키면 됩니다. 현상 다음은 스캔입니다. 필름은 디지털이 아니기에 픽셀과 컬러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인라이저를 사용해 종이에 빛을 쏴 사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 스캔을 통해 사진을 보고 편집하고 디지털 데이터화합니다. 저는 필름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디지털 스캔을 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평판 스캐너 제품과 35mm 전용 스캐너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필름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스캔의 장점은 사용하는 카메라와 렌즈에 따라 평판 스캔보다 고퀄리티 스캔이 가능하고 특정적인 부분에서 평판 스캔보다 작업이 빠릅니다. 단점은 사용하는 툴에 따라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정 작업에 절차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스캔 다음은 보정입니다. 필름은 보정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 필름이 오히려 디지털보다 보정이 더 필요한 녀석입니다. 간단하게 디지털은 보정을 하지 않아도 사진을 보는데 지장이 없지만 필름은 보정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보정은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통해 진행했고 1차로 필름을 반사시켜 기본적인 노출과 톤을 잡고 2차로 색감 보정과 먼지 제거 작업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텍스처와 퀄리티 체크를 하고 완성합니다. 벽에 걸맞은 사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어서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종이 질감과 색 그리고 프린트 사이즈를 비교해보려고 첫 프린트는 테스트 프린트였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디지털 스크린으로 보는 사진과 프린트된 사진은 보여지는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프린트에서 느껴지는 질감과 크기에 따른 웅장함은 스크린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포장을 열고 프린트를 보는 순간 프린트된 사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린트된 필름의 질감에서 인위적인 텍스처가 눈에 보였죠. 주문한 프린트 중 세 컷 정도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나머지 컷들은 만족할 만한 프린트 퀄리티였습니다. 특히 40대 50인치 대형으로 프린트한 사진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나온 프린트였습니다. 잘 나온 컷은 두고 문제로 돌아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스캔 툴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용해오던 카메라 스캔 툴이 너무 허접한 툴이라 안정적인 퀄리티의 스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보정 작업에서 톤과색에만 집중한 나머지 필름의 텍스처, 질감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스캔 툴을 주문해 더 고퀄리티 카메라 스캔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 스캔 툴은 카메라와 스캔 툴을 일체형으로 만들어줘서 미세한 진동을 매우 안정적이게 잡아주고 이미지의 중앙부부터 코너부까지 초점을 정밀하게 맞춰주기 좋은 툴이었습니다. 보정은 이미지의 색과 텍스처를 분리해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업했고, 중점적으로 프린트를 했을 때 인위적인 질감 또는 현상이 없게 사이즈 조절과 정교한 퀄리티 보정을 진행했습니다. 고퀄리티 스캔과 보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완성한 사진을 다시 프린트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사진의 색과 톤 모두 고르게 나왔고, 1차에서 문제였던 텍스처 질감도 인위적인 부분 없이 잘 프린트되어 있었죠. 이 프린트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프린트한 사진들 모두 35mm 필름으로 작업한 사진들입니다. 이번 프린트 작업을 하면서 비교 테스트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프린트는 3개의 인화 용지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아트 페이퍼 하나와 프로페셔널 페이퍼 두 종류로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아트 페이퍼는 매트한 질감과 두께감이 있는 용지였습니다. 용지 중량은 290gms이며 100% 코튼으로 만들어진 용지였죠. 그리고 프로페셔널 페이퍼는 일반적인 사진 인화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후지칼라 크리스탈 딥 매트 벨벳 페이퍼이고, 다른 하나는 코닥 프로페셔널 엔드라 프리미엄 페이퍼 러스트리 2입니다. 이 두 개의 프로페셔널 페이퍼 용지의 중량은 후지칼라가 210gms, 코닥은 220gms입니다. 쉽게 말해 프로페셔널 용지는 아트 페이퍼보다 가볍고 좀 더 얇습니다. 이 후지칼라 페이퍼가 코닥 페이퍼보다 좀 더 매트하지만 비교해본 결과 반사율에 미미한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두 페이퍼 모두 어느 정도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있었죠. 다만 색을 표현하는 게 달랐습니다. 코닥 용지는 좀 더 따뜻한 계열의 화이트 밸런스를 지닌 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붉은색 영역이 후지칼라 용지보다 좀 더 도드라지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었죠. 후지칼라와 코닥 인화 용지를 같이 두고 비교하면 차이가 미미하게 보이지만 따로 보면 둘 다 큰 차이 없이 우수한 퀄리티의 인화 용지였습니다. 하지만 아트페이퍼와 비교하면 차이가 컸습니다. 아트페이퍼는 잉크를 종이가 빨아들인 느낌이며, 프로페셔널 페이퍼는 잉크가 용지 위로 안착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역에서 아트페이퍼는 미세하게 색이 바란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아트페이퍼는 평평한 상태에서 조금씩 구부러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용지 모두 우수한 퀄리티의 인화 용지였습니다. 다음은 사진 크기인데, 크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액자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작업은 벽에 걸만한 사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었기에 사진을 액자로 만드는 작업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액자는 아이키아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진으로 액자를 만들 일이 있을 때면 아이키아 액자를 구매하는데, 프레임 디자인도 깔끔하고 퀄리티도 우수하고 가격도 착해 아이키아 액자 제품을 자주 이용합니다. 다음은 크기인데, 이번 프린트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같은 사진을 3개 다른 사이즈로 프린트해 비교해봤습니다. 가장 작게 프린트한 건 8대 10인치 프린트였습니다. 이 크기는 엽서처럼 간직하기 좋은 크기여서 테이블 위 액자로 세워두기도 좋고 책상 옆 벽에 붙여도 좋은 크기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사이즈인데 16대 20인치 프린트입니다. 이 크기는 인테리어 공간을 장식하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사이즈였습니다.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기에도 멋지고 선반 위에 세워두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크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 50인치 대형 사이즈 프린트입니다. 예쁘지? 하이, 괜찮아. 이 크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워낙 큰 대형 사이즈라 방보다는 거실에 두고 무드를 만드는 인테리어 제품으로 사용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크기였죠. 이번 루트 66 사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또 한 가지 제가 오랜 시간 꿈꿔오던 작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사진 잡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죠. 저는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스킬이 없기 때문에 유능한 디자이너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바로 제 아내이죠. 아내는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에 퇴근후 시간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한 달 넘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이번 루트 66 여행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이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진은 끝내주게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 52장의 사진들과 37분 분량의 사진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 들어간 이진은 아이패드 또는 태블릿 디바이스로 볼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이게 제작했습니다. 커버 페이지를 넘기면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한 필름을 컨택시트로 디자인한 부분도 깨알 포인트죠. 이번 잡지에 들어간 사진들은 대부분 35mm 필름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라 필름을 좋아하신다면 매우 볼만한 사진 잡지이고 중간에 한 장 디지털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이 있는데 고해상도 사진이라 손으로 확대해 사진의 디테일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비하인드 씬 영상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BTS가 있는 영상마다 각각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지만 더 편하게 QR코드를 클릭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세 달 동안 작업한 사진들은 제 집과 작업실 벽에 걸어두고 아주 근사한 인테리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여러분들도 구매해 자신의 공간을 꾸밀 수 있게 판매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진은 원래 프린트 구매를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작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프린트를 구매하실 때 이진을 같이 구매하시면 관련된 더 많은 사진과 뒷이야기가 담긴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구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지난 세 달 열심히 작업한 루트 66, 아니 프로젝트 66이 사진 프린트와 이진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제 인생 첫 사진 프린트와 사진 잡지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여기서 루트 66 4화를 끝으로 저는 더 볼만하고 유익한 새로운 사진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